네, 조용찬의 미중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많은 관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상당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다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얘기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도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외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외입니다. 뭐 거의 이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외로 트럼프 득표가 많은데 자,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우리가 대승했다. 바이든 측에서는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모든 표는 다 개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 뭐 판세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6시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9% 투표를 받아서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현재는 득표수죠? 예, 전체 득표수가 예. 6,700만 표 정도 되고요. 예. 트럼프는 6,500만 표, 그러니까 48% 정도 됩니다. 1%. 이를 계산해서 AP통신이 선거인단 확보수를 예측을 했는데요. 예. 바이든은 238명, 그리고 트럼프는 213명 정도가 됩니다. 예. 아직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80개 주가 개표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개표가 예. 90% 정도 진행된 뭐 플로리다라든지 뭐 그 오하이오, 텍사스 같은 중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우세고요. 예. 가장 중요한 그 바이든 우세 지역은 뭐 캘리포니아, 뉴욕을 중심으로 한 서부 그리고 동부 연안 지역은 확실히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편 투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워낙 우편 투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지금 이 시각까지입니다. 바이든이 전체 득표수 49% 정도 그래서 238명의 선거인단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1%포인트 차 아래입니다. 48% 득표 그래서 213명의 선거인단 확보한 걸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쪽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게 바로 경합주 아니겠습니까? 경합주 가운데 이제 6개, 6대 경합주 애리조나 한 곳만 빼고 5곳 모두 지금 트럼프가 우위다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 이 경합주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경합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애리조나가 아무래도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 것은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로 인해서 건설 특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라든지 라티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 들어준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나머지 경합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초반부터 선두로 달렸던 것은 우편 투표가 그동안에 안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장 투표를 독려했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예. 문제는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우위긴 하지만 아주 그 박빙차 우세입니다. 예. 이 때문에 뭐 사전 투표가 이제 개봉이 되는 시점, 특히 6일과 7일 전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6일 전후를 하면은 우편 투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뭐 격전지의 지도 색깔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6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트럼프가 우세지만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는 6일, 7일까지 갑니까? 우편 투표 개표가? 그렇게 네, 뭐 우편 투표는 지금 아직 개봉을 하진 않은 상태인데요. 아, 그래요? 6,505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예. 우편 투표자의 45%는 민주당 지지고요. 예. 30%는 트럼프 지지이기 때문에 결국 1억 명 이상의 사전 투표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 개표가요. 우편 투표도 같이 동시에 하는 주가 있고 우편 투표는 아직 개표를 안 한 주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예. 중요한 주인데요. 예. 아무래도 6일 전후에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상당 폭으로 앞서기도 했고. 저거 이 투표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도 앞선 모습을 나왔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뭐 현장 투표 개표 상황이긴 하지만
우세한 또 많이 따라잡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열세를 만회한 그 전략 어떤 점이 맞아떨어진 걸까요?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 확률은 70% 정도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현직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유권자들이 원하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성인당 1인당 $1,200 줬고요. 또 실업자 급여도 주당 $600 정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에서는 몰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민감한 세금 인하 정책도 건드리면서 투표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상의 우위도 있는데요. 뭐 소득 재분배라든지 세제 개혁 같이 아주 그 전문적인 선거 용어를 썼던 바이든보다는 바이든은 가족 범죄단이다. 뭐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뭐 더러운 돈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에 대한 공격은 그런 적 없다. 뭐 네가티브 선거전을 펼쳤는데 이게 저소득층 그 저학력층들에게 먹혔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인데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바이든의 가족 스캔들, 자진 말실 실수를 계속 그 방송했던 게 영향 끼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최종 승자의 윤곽은 글쎄요, 뭐 내일, 모레,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알려면? 뭐 아무래도 6일 전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일 전후, 금요일까지요. 예, 예, 그래서 개표 결과 나왔지만 뭐 전체 그 현장 투표 결과가 중심이기 때문에 1억 명이 투표했던 사전 투표 결과는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아주 초박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용지를 집계하는 거를 보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투표 분류기에 집어넣고요. 예, 또 우편 투표 용지의 사인과 사전 등록 사인은 또 대줘야 되고요. 또 3일까지 소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완전히 끝날려면 11월 중순 정도까지 누구도 그 가슴을 좀 졸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왜 선거 제도가 저럴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전 국민 투표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면 좋을 텐데 미 대선을 보면은 뭐 사표도 상당히 많고요. 뭐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 개표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주마다 또 선거법이 다 다르고 우편 투표도 이렇게 문제점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이 문제점.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우편 투표만 하더라도 6,500만 표 중에서 아직 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2,500만 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또 오늘까지 소인이 찍혀야 되는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기 승리를 선언한 것은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편 투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인이나 우편 투표도 같이 하고 발송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편 통치와 관련된 그 개봉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양간의 소송전까지 번지는 이런 그 민주주의 시스템상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진짜 선거는 오늘도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자, 그나저나 이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자, 우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뭐 몇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죠.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 바이든 이 시각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뭐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 제일주의고요.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입니다. 예. 뭐 극단적일 정도로 대중 강경 정책을 앞으로도 쓸 것이고요. 동맹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담 떠넘기기라든지 국제협력에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네.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민주주의, 국제주의, 세계 지도자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안보팀에는 존 켈리, 수전 아이스, 동아시아 정책을 그동안에 총괄했던 커트 캠벌과 같은 대중국 강경론자들이 득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압박, 이 이제 인권이나 종교 박해, 위구르 탄압 같은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트럼프 상당히 싫어할 것 같은데 바이든이 된다면 더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는 것을 은근히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든지 지도부들은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트럼프가 망명하면서 그야말로 예.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켰고요. 예. 또한 뭐 무역협상에서는 뭐 딜이 협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만 조금 바꿔서 좀 그 물건을 더 사준다면은 협상이 예. 가능했지만 원리 원칙주의자인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아. 그 틀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보기도 싫긴 하지만 그래도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경제 정책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보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건설하자고요. 핵심은 미국 제일주의고요. 또 미국 제품 구입이라든지 미국인 고용 정책이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재선이 된다면 10개월 안에 1천만 명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환경이나 인프라, IT 분야에 3조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철강, 건설 같은 구경제 주들이 후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부흥인데요. 이 때문에 그 도시 지역 치안 악화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대체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4년간 4천억 달러 어치 미국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네. 그리고 5G나 AI 같은 쪽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에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달리 뭐 전기차, 2차 전지, 차세대 파워 반도체, 그리고 AI, 5G, 뭐 친환경, 의료 서비스 쪽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중 갈등은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다면 대북 관계는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트럼프와 바이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북 관계. 네, 뭐 그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의 그 하향식 외교죠. 뭐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비핵화 회담을 주도해 왔고요. 네.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 협의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 외교죠. 버텀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의 외교 라인에는 대북 강경파들이 워낙 많고요. 또 원리 원칙대로 북핵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폐기 로드맵을 갖고 와야지 협상 테이블에 가겠다고 했던 만큼 대북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미국 가장 중시하는 뭐 대북 정책에 한국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미룰 관계가 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 조용찬 소장님께서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할까 제가 여쭤봤을 때 경제적 측면에선 트럼프가 낫고 정치 외교 측면에선 바이든이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는 뭐 변함이 없는 건가요?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그 미중 관계는 우리 학이 나름인데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아서 국제 관계에서는 좀 미국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고요. 예. 중국과는 좀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보이시는데요. 뭐 대북 정책에서도 아무래도 그 우리가 미국과의 코업을 같이 할수록 미국과의 관계는 더 그 긴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우세긴 하지만 예.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아주 혼전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20에서 30명 사이로 당락이 그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바이든의 우세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 뭐 빠르면 목요일 뭐 한 금요일쯤이나 최종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이 미 대선 총정리 좀 간단하게나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